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제는 공구리 쳐다가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공구리 치다가. 근데 일할 사람은 저 하나이기 때문에 농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하느냐. 자, 잡초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잡초 딱 쳐야 돼요. 잡초 여기는 여기까지는 닭이 안 오. 닭이 와 버리면은 쉬운데 여기까지는 닭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 더덕밭 옆에 싹 다 쳐버려야 돼요. 재밌겠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쳤어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쳤어요. 빡세긴 합니다. 계란 하루에 4번 주워야죠. 요즘 날씨가 더워서 계란을 자주 주워줘야 돼요. 사료 만들어야죠. 공구리 쳐야죠. 산란장 만들어야죠. 아, 이제 말할 힘도 없네. 근데 또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들이 저까지 올라있네. 저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저것 닭이 저까지 안 보이시나? 닭이 지금 저쪽 건너까지 가있어요 지금. 여기 아이 저새끼. 여기 이제 아카시아 꽃이 펴서 좀 이쁘죠? 여기는 아카시아 꽃이 이제 만발했습니다. 우리 농장 옆에 아주 그냥 뭐 아카시아 밭이. 근데 아직 벌이 안 들어왔어요. 아이 진짜 아직 벌이 안 들어왔어요. 짱나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잘 크죠? 겁나 잘 크죠? 도라지. 저거 도라지 나중에 제가 3년 있다 캐면 저거 한 1m 정도 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술 담가서 손 딱 세 분한테만 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때 제 기분 따라서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잡초 제거 해야 돼요. 예초기로다가 예초기 날도 신형으로 사왔어요. 아, 하다가 도라지 하나 날렸어요. 예초기 날을 요즘 신형이 나왔어요. 날랑이 이게 안전하더라도 이걸로 바꿔. 여기는 뱀이 많아갖고 풀을 빨리빨리 베줘야 돼요. 뱀이 이렇게 오면 보이질 않아. 아우 이게 이걸 잘못 맞췄나봐. 여기 입장이 나네. 아 이게 연료 비율을 엔진오일하고 휘발유하고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충 맞췄나봐요. 연기가 무지하게 나네. 아이 참 시원하게 깎아두겠습니다. 이것도 깎는 것도 이게 보통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각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맞죠? 각 세우는 거. 이래서 영남이는 오늘 하루 종일 예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떴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풀 다 깎았습니다, 이제. 아, 살이 5kg는 더 빠진 것 같아요. 땅순아. 어? 너네 저새끼 왜 토하지? 야 푸 너 어디 아프냐? 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힘들어서 멍 때리고 있어. 그까이까 뭐 그지? 깡순아 그까이까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내일은 산란장 마무리하고 현장 다 정리하고. 야 내일 할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아 저거 저 새끼들 저거 닭 주이씨. 야 노랭이들 내일 저 집 땅속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아 저 어디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내일 매기 낚시나 한번 갈까?
아이 또 핸드폰도 박살 날 뻔했습니다. 삼각대가 하자라. 내일은 메기 낚시나 한번 하러 갈까 봐요. 밤에 깔딱 메기. 아유 지금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이게 좋아서 아니요 좋아 지금도 좋아 뭔가를 하나 찾아야 되겠어요. 아이 맨날 일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뭔가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요. 일만 하려고 기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쇼킹한 일을 하나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조만간에 제가 쇼킹한 일을 하나 벌리겠습니다. 너무 조용해. 뭔가 하나 벌릴 때가 됐어요.